그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트 1, 2, 3에서 당연히 파트 4 나오고 4, 5가 10문제예요. 40문제 중에서 25%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뒤로 갈수록 배점이 높기 때문에 그 파트 4, 5에 집중하자라는 그 생각들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타깝게 무난 반응 이론이라서 파트 1, 2, 3를 못하면 이제 이거는 잘 맞아도 점수를 잘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파트 1, 2, 3가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넘어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힌 거예요. 각 파트별 정답률이 5개 이상일 때 시작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적어도 이제 내가 반타작은 한 이상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각 파트별 정답률이 이제 70에서 80%다. 그러면 이때는 4, 5 위주로 이제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파트 4, 5는 2차적 평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듣는 것만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 듣는 것 플러스 이해를 필요로 한다. 논리를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또,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담화기 때문에 모놀로그예요. 모놀로그여서 독해를 읽어준다는 점.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왜? 일반적인 신문 기사를 우리가 이제 한글로 그냥 듣기만 해도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높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영어니까 더 그렇죠. 그리고 또 앞부분을 잘 읽는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메모를 잘 활용한다. 노트 테이킹 잘해라. 이런 말이고요. 그 얘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게 뭐냐? 제일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상태에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또 띄어서 또 쓰고 이렇게. 그리고 보기는 지문 내용 순서대로 나온다. 요것 때문에 이 순서대로 메모를 해라 이겁니다. 자, 굳이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빈 공간에다가 막 그냥 들리는 단어를 막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다시 지문 대응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이렇게 좀 적어줘야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요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트 테이킹 하는 이유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노트 테이킹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을 잘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오는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타이틀,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덴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적어줘야지 보기가 나올 때, 아, 이게 지금 주제구나, 뭐 예시구나, 이렇게 내용을 챙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에, 유추는 끝까지 잘 듣고 오답에 집중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단에다가 우리 필기를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 나오는 거그 순서가 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서, 일단 이 부분 있죠. 2, 3, 1. 1, 2, 1 있는데, 지금 파트 보니까 2, 3, 1. 요걸 먼저 적으세요. 2, 3, 1. 2, 3, 1. 자, 2, 3, 1이 뭐냐? 이제 이거, 여기다가 그냥 적어보면, 이게 이제 나오는 문제가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31번, 32번, 그리고 33, 4, 5, 36. 이렇게 나눠서 31,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토픽을 물어본다. 메인 아이디어를 물어본다. 그 3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본다. 혹은 코렉트 문제를 물어봐요. 코렉트 문제 물어보고, 그다음에 3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퍼런스 퀘스천. 추론 문제. 그렇게 해서 지금 6개가 지금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윗부분에 한번 가보면, 지금 대비책으로 이것만 간단히 써놨는데, 뭐 보기만 봐도 이게 정답암기라고 돼 있고, 뭐 지문을 수리내 읽는다라고 돼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노트 테이킹 플러스 쉐도우 스피킹이에요. 특히 이 모노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조금 빠르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빠른 속도에 적응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고 내용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죠?